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대지 170평, 건물 336평, 월수익 370만원, 수익률 7.2%, 매매가 8억 5천만원의 3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충주시 교현동 갱구개로이고요. 요 도로는 북쪽의 연수동과 남쪽의 용산동 그리고 호암동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소개 상가주택인데요. 남북으로 39m에 걸쳐 2차선에 접해 있네요. 이 건물은 대지 170평에 건축면적 99평, 그리고 연면적 336평의 근린생활시설 주택용 철권조 건물로서 93년도 준공이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지하층 48평은 노래방으로 사용 중이고 1, 2층은 상가, 3층은 주인세대와 원룸 2개, 투룸 1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3분을 진행하면 신연수동이 나오고요. 이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3분을 진행하면 용산동, 5분을 진행하면 호암 택지지구가 나옵니다. 이곳으로부터 도보 5분에서 20여분 거리 내에 초등학교 3개, 여중 2개, 남중 2개, 여고 2개, 남고 3개 등 모든 학군에 근접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건물이 남측면을 보시는 중이시고 지금은 건물이 북측면을 보시는 중이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양의 건물 1층엔 상가 5칸이 입점해 있고요. 면적 99평의 1층에서는 보증금 2,200만원에 월차임 155만원의 임대수익이 나오고 있네요. 현재 이 건물의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 중이고 용수는 당연히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차선에서 건물 북쪽편의 이 4m 도로를 통해 건물 뒤편의 전용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고요. 건축물 대장상에는 5개 자주식 6대의 주차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 8대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3층 근린생활시설 주택건물이 동쪽편을 보시는 중이신 겁니다. 1층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듯한 화장실이 건물 뒤편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건물이 외부 한 바퀴 둘러봤고요.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건물이 중앙에 있는 현관을 통해 내부로 들어왔고요. 먼저 지하로 내려가 볼까요? 지하 1층의 면적은 48평이고요. 현재 노래방을 운영 중인데
아쉽게도 내부를 볼 수는 없고요. 요 노래방에서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41만원의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다시 1층으로 올라왔고요. 1층 99평에는 상가 5칸이 있는데 보증금 2,200만원에 월차임 155만원의 임대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 2층의 면적은 98평이고요. 좌우측에 각 하나씩 상가가 있는데요. 보증금 4,500만원에 월 82만원의 임대 수익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요 3층의 면적은 90평인데요. 계단 오른쪽에는 주인 세대 주택이 있고요. 계단 왼쪽에는 원룸 2개, 수룸 1개가 있는데요. 현재 만실 상태이고 전체에서 보증금 1,400만원에 월 60만원의 임대 수익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여기 3층 주택들이 난방과 조리기구는 당연히 도시가스를 사용 중이겠죠. 주택 내부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옥상부터 먼저 올라갔다 올게요. 아쉽게도 옥상에는 방수 페인트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세면 상태 그대로인데요. 다행히도 아래층으로 물이 스미는 일은 없었다고 하시네요. 이쪽이 남쪽 방향이고 이쪽이 동쪽 방향, 이쪽이 북쪽 방향, 이쪽이 서쪽 방향인 겁니다. 참고로 앞에 보이는 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에는 남산, 금봉산이 보이고 왼쪽에는 대명산이 보이네요. 저기 옥탑 위에 솟은 송신탑 보이시죠? 제 눈엔 한 개로 보이는데 SK와 KT 두 개가 있다는데요. 아무튼 각 한 개당 연 190만원의 수익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 앞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곳이 새마을금고인데요. 그 뒤로 승용차 30여대가 주차 가능한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듯 하고요. 건물로부터의 거리는 50m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93년도에 준공된 총 보증금 8,600만원에 월 수익 370만원이 발생되는 수익률 7.1%, 매매가 8억 5천만원의 3층 상가주택 건물이 내 외부를 둘러보신 거고요. 다음으로 주택 내부 영상 계속됩니다.
요 주택은 부지 향을 따진다면 서양의 주택인 셈이고요. 넓은 거실에 방 4개, 주방, 욕실, 화장실 3개의 구조입니다. 현재 주인분께서 거주 중이시네요. 천천히 둘러보시죠.
건물이 청결 현황일까요? 지하 48평은 노래연습장으로 사용 중이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1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고요. 1층 99평에는 5개의 상가가 있는데 보증금 2,200만 원에 월 155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고요. 2층 98평에는 2개의 상가가 있는데 보증금 4,500만 원에 월 82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고요. 3층 90평에는 방 4개, 넓은 거실, 넓은 주방, 욕실, 화장실 3개의 구조인 45평형의 주인세대주택과 원룸 2개, 투룸 1개가 있는데 주인세대주택은 현재 소유주께서 거주 중이시고 원룸 2개와 투룸 1개에서는 보증금 1,400만 원에 월 6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요. 옥상에는 SK와 KT 통신탑이 있는데 각 회사에서 연 190만 원씩 합계 금액 38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어서 월 수익으로 환산을 하면 월 32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셈이고요. 그래서 총 합계 보증금 8,600만 원에 월 37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되고 있네요. 현재 이 건물에는 3% 정도의 이율로 2억 5천만 원의 융자금이 있는데요. 보통 매수자의 경우 융자는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할 듯 싶습니다. 매매가 8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상태에서의 실매수 금액은 5억 1,400만 원이 되겠고요. 이때의 상가 수익률은 7.2%가 되겠습니다. 이동 차량만은 시내 중심부 수익률과 가성비 좋은 실속형 준중형 3층 상가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교현동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고요. 대지의 면적은 170평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336평이고요. 건폐면적은 99평이네요. 총 3계층이고요.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층별 현황은 1, 2층 상가로 되어 있고 3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 준공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 중이고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 중이네요. 엘리베이터는 아쉽게도 없고요. 전용주차시설은 5개 자주식 5대까지 가능하십니다. 총 보증금 8,600만 원에 월차임 37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고요. 공정 매매가는 8억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건물이 위치한 곳의 토지 가격은 평당 350만 원으로 토지가 6억에 건물가 2억 5천만 원이 반영된 가성비 갑의 가격으로서 2차선에 접하여 이만한 토지 면적과 이만한 건물 연면적에 이만한 수익률로 이만한 가격대는 또 없다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네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